1주차, 2주차 드라이버 레슨, 비거리와 방향성을 잡는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골프 라노처럼 폭발적인 비거리를 보내고 싶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레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용이 잘 되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폭발적인 비거리의 골프 라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스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네. 폭발적인 스윙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원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 한번 네,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폭발적인 지금 비거리라고 하셨지만 네. 요즘 폭발적이지 않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사실 제가 네. 그래서 또 찾아뵌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한 두 개 정도 공을 네. 자연스럽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와, 굿샷. 지금 거리가 캐리가 한 174m, 토탈 거리가 189m 정도 나갔는데 지금 필드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190m 정도의 비거리를 보내고 있나요? 네, 뭐 한 200m가 좀 덜 네. 나가는 느낌? 네. 원래는 200m가 네. 넘게 나갔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한 190m 정도 평균 치고 있다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네. 방금 건 좀 떨려서 네. 좀 스코가 났어요. 아니 프로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선출 아니에요 혹시? 와. 와. 지금은 처음 친 공보다는 캐리 거리도 좀 더 많이 나가고 네. 토탈 거리도 194m, 197m가 나갔는데요. 사실 제가 이 골프 라노의 스윙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에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도 같이 라운드를 했었고 지금처럼 거리가 좀 적게 나갈 때도 라운드를 같이 했는데 스윙의 고민은 지금 비거리를 좀 늘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 한번 저어 주시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스윙을 했었을 때 예전의 골프라노의 스윙의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백스윙에 대한 이미지도 크고 다운스윙에 대한 이미지도 커서 피니쉬에 대한 느낌이 엄청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의 그냥 이슈였는데 저희가 마지막 라운드 했었을 때 담이 걸렸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넘어가는 백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 백스윙보다 굉장히 뭔가 잡혀있다라는 느낌 자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탑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올라가는 크기를 떠나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뭔가 나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잡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 골프라노의 스윙의 가장 꽃인 피니쉬에서 이렇게 끝까지 넘어가주는 이미지가 조금 약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피니쉬가 넘어가는 동작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10m 정도 비거리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스윙을 보니까 혹시 제가 예상을 하나를 해보면 요즘에 드라이버가 좀 슬라이스성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나요? 네, 페이드성, 뭐 슬라이스성. 네,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때는 이 드로우성에 대한 스윙에 대한 이미지로서 훨씬 더 비거리를 내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파트가 두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회전을 하는 이 몸에 대한 회전에 대한 크기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파트는 이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이 얼마만큼 잘 휘둘러져서 피니쉬까지 잘 넘어가는지에 대한 파트를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는 스윙의 회전이 많이 되면서도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까지 좋아지면서 공끝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이미지로 드로우를 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담이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스윙 탑에서 잡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운스윙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에 대한 느낌이 좀 경직돼 있다 보니까 클럽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스윙의 몸통의 회전은 스윙의 클럽 패스에 대한 느낌을 좀 담당할 수가 있고 이 손목에 대한 이미지, 로테이션은 이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페이스 앵글에 대한 느낌이라서 공이 어디로 휘는지에 대한 걸 담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두 개의 공을 쳤는데 대부분의 공이 똑바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미지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스윙의 궤도에 대한 느낌보다는 공이 맞았을 때 클럽 페이스가 좀 열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공이 좀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보다 스윙을 좀 더 키우는다는 이미지보다는 어드레스하고
피니쉬로 넘어갈 때 백스윙 탑에 대한 느낌이 어깨에 대한 느낌을 툭 떨어뜨리고 이 어깨에 대한 느낌과 팔꿈치, 손목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를 툭 떨어뜨린 채 조금 더 피니쉬에 집중해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공끝이 좌측으로 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어드레스를 하고 제가 한번 잡아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그동안의 스윙이 좀 딱딱해져서 어깨가 힘이 들어갔는데 어깨가 힘이 들어가니까 팔꿈치, 손목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문제가 좀 제가 생각했던 저의 문제는 사실 좋은 로테이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좀 털어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나름대로 한번 고쳐봐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손목의 사용을 줄이고 아예 통으로 가보자. 아, 맞습니다. 혹은 좀 덜 닫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에 조금 변화 좀 잘못된 예시인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잘못되지는 않았고 지금 골프라노가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기본적인 스윙에 대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골프적인 느낌에서 어떤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대한 느낌 자체를 유지하는 게 골프가 어려운 이유죠. 그러니까 손목을 잘 사용했다고 하면 이 손목을 잘 사용했었을 때 그게 너무 과도하게 투머치 되지 않게 스윙을 하다가 난 좀 안 써야지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해져서 중간적인 느낌을 넘어가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좀 제가 심어줄 거냐면 그래도 촬영장에 봤으니까 악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악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수를 하는데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악수를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골프에서 어려운 거 제가 생각하는 건 상하체 분리, 어떤 동작이든지 나누는 게 어려운데 어깨가 힘이 빠지고 팔꿈치에 힘이 빠지고 손목에 힘이 빠졌지만 우리가 악수를 하고 있는 손은 쥐고 있는 상처를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에요. 그랬었을 때 손까지 각지면 이게 다 힘이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잡고는 있지만 이 어깨가 힘이 빠져서 이렇게 흔드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에 스윙을 더한다고 하면 이 로테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휘는 공이 왼쪽으로 휘면서 그 10m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느낌으로 연습 스윙 한번 해보고 공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립의 압력은 조금 더 강하게 쥐어주시되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대한 느낌 자체를 그쵸? 이제는 터는 느낌 자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 발음 소리가 달라졌는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원래보다는 조금 더 공이 오른쪽으로 덜 갔는데요. 분명히 비거리가 200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의 팁을 더해서 저희는 210m를 한번 넘겨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드레스 했었을 때 백스윙 탑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골프라노의 스윙에서 손목을 좀 힘을 빼려고 하니까 백스윙이 올라가다 말고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 하는 백스윙은 다 올라가되 다운스윙에서 그 악수하는 느낌을 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운스윙에서 손목을 좀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운스윙. 백스윙까지 뭔가 힘을 뺀다고 생각해버리면 너무 백스윙이 올라가지 않고 다운스윙이 내려오기 때문에 백스윙 다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더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스윙이 돌려준다. 백스윙까지는 원래 가던 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로테이션. 이 스윙 밸런스가 훨씬 맞습니다. 와서 스윙. 이게 맞습니다. 지금 연습 스윙 하면서도 이쪽이 더 넓어진 느낌이 맞습니다. 팔로우스루가 훨씬 더 넘어가는 게 제 육안으로 보이는데 결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오, 맞다. 굿샷. 진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하나에 대한 팁이 백스윙 탑 올라왔었을 때 자,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탑 한번 올라와 보면 대부분의 스윙의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른손 등의 각이 굉장히 좀 뻣뻣하게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받치고 있는 이 각 자체를 좀 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각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스윙의 로테이션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었지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눕혀서 내려오다가 스윙. 알겠습니다. 네.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 등 각 받치고 아, 괜찮습니다. 이게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면 지금 그 느낌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설명을 해주면 어드레스하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클럽을 흔들면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립은 잡고 있지만 제가 만약 앞에서 흔든다고 하면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힘 빼고 구부러지고 흔들흔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아. 지금 상태. 아까는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왔었을 때 이 클럽에 대한 무게가 느끼지 않도록 아예 그냥 이걸 흔들었을 네. 때 몸 전체가 딸려 나왔는데 그립은 잡고 있지만 팔꿈치 힘 빼고 이렇게 흔들려 있는 느낌으로. 아. 이 느낌을 더해서 스윙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팔꿈치 빼고 백스윙 올라와서. 오. 오케이. 와. 오. 기본적인 스윙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인 와. 경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와. 아무래도 이제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촬영이 카메라가 많은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럴수록 뭔가 그립은 잡고 있지만 긴장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느낌 자체를 그립은 잡고 있지만 네. 이 전체적인 상체에 대한 힘이 빠져 있고 그 상태에서 스윙하는 이미지. 그럼 한 번만 더 해봐주시면 돼요? 네, 그럼요. 잡아 이렇게 어드레스하고 이게 느낌이 좋은가 봐요. 테이크 올라왔을 때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흔든다고 했었을 때 절대로 그립에 대한 압력까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립은 견고하게 잡고 있대 여기에 대한 긴장도가 풀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테이크어웨이를 올린다고 하면 원래 기존에 느끼던 백스윙에서 헤드의 무게보다는 지금 느낌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랬을 때 훨씬 더 스피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윙은 부드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좀 힘을 뺐을 때 골프러너가 느끼는 느낌은 어때요? 너무 흔적거린다거나 헐렁거리는 이런 느낌은 없나요? 사실 지금 비거리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훨씬 이렇게 좀 더 멀리 크게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좀 경직된 것 같아요.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근데 이제 프로님이 이렇게 좀 해주실 때 느낌은 뭔가 제 중심은 더 지켜져 있고 뭔가 이 팔 부분은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또 손은 손대로 견고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살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유내경 느낌? 뭔가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견고한 그런 느낌인가요? 사실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리가 많이 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딱 해주셨을 때 악수하는 느낌으로 했을 때는 뭔가 여기는 더 부드럽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이 헤드 느낌은 더 강력한 느낌? 이고 그리고 제 중심은 더 지켜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샷. 샷. 오. 그리고 지금처럼 스윙의 밸런스가 잘 잡히고 공이 잘 맞을 때에 대한 현상을 보면 아까 같은 공이 좀 덜 맞았을 때는 피니시까지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같이 손목에 대한 힘이 빠지고 스윙이 넘어갔을 때는. 피니쉬를 오래 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공이 떨어질 때까지 피니쉬를 잡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그래요. 대한 느낌의 이미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드레스 했었을 때 테이크어웨이를 넓게 빼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금 류이체 프로가 레슨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을 뻗어서 이 아크를 넓힐 수 있는 길이 자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스윙에 대한 아크보다 훨씬 더 큰 아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스윙에 대한 범위에서 넘어가는 테이크어웨이를 한다거나 혹은 내 범위에서 벗어나는 팔로우스로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오히려 힘에 대한 느낌이 감속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 스윙에 대한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낭창낭창 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그립의 압은 지켜주되 내 다른 어깨나 팔꿈치는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이 헤드 무게를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연습을 하다가 이 느낌이 과해지기 전에 스탑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봤었을 때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예전에는 훨씬 더 잡혀있는 스윙에서 뭔가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 공에 대한 느낌이 드로우가 났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이어지고 공은 훨씬 더 죽지는 않지만 비거리가 죽은 느낌의 이미지는 클럽의 페이스가 좀 열려 맞으면서 백스핀이 좀 늘어서 비거리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느낌 자체를 제가 한번 잘못된 거와 올바른 거를 스윙을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윙에 대한 느낌을 좀 잡고 치는 것과 좀 휘두르는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네요. 두 번째는 그립은 견고하게 잡되 다른 데는 힘이 좀 빠져있는 스윙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오,
네. 확실히 약간 채찍 같은 느낌? 네. 네. 분명히 저의 단점 자체는 이 채찍 같은 느낌이 너무 과해서이지만 사실상은 이 느낌의 이미지가 비거리에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거든요. 원래 골프에는 어떤 점을 강조했었을 때 어떤 점은 약화하기 마련인데 비거리를 늘린다고 했었을 때는 홀이 넓을 때 뭐 롱기스트 홀 같은 경우에 좀 넓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느낌을 강조해서 스윙한다고 하면 충분히 비거리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어떤 역할로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아마추어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저도 그런 고민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이렇게 프로님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좀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배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님 만나기 전에 제가 사실 SNS를 통해서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들을 좀 가장 궁금한 부분들, 가장 궁금한 주제들을 제가 한번 모아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눈에 띄었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바로 백스윙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관되지 않은 백스윙, 그리고 초보 때 배웠던 백스윙과 요즘의 백스윙, 그리고 조금 알 것 같은데 계속 궤도는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백스윙에 대해서 프로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백스윙이 정답을 찾아가기 좋은 백스윙인지 그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그냥 이거는 지금 제가 종이와 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골프는 반복된 동작으로 일관성 있는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이에 펜으로 일자를 계속 그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똑바로 긋기 위해서 천천히 긋는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삐뚤빼뚤 구워질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이 일자를 리드미컬하게 칙 찍찍 긋는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똑바른 일자를 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백스윙에 대한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스윙에 대한 리듬을 조금 씌워주면 좋은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올바른 백스윙을 올리기 위해서 아 나에 대한 테이크어웨이는 어디고 하프는 어디고 백스윙 탑은 어디고 이런 클럽 헤드 손 어깨에 대한 느낌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좋은 동작을 만들고 나서는 나에 대한 리듬처럼 이렇게 하나 둘 스윙 이렇게 리듬을 덧대서 스윙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스윙 자체는 훨씬 더 일관된 백스윙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쾌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디 스윙이 좋은지, 네. 암 스윙이 좋은지에 대한 의문이 많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살짝 배웠었지만 네.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사실 뭐 암 스윙이 유행이었다. 뭐 지금은 바디 스윙이 유행이다. 또 이런 좀 이게 있잖아요. 논란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상 기본적인 유연성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하지만 따로 어떤 게 암스윙이다, 어떤 게 바디스윙이다 나눠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풀스윙을 하는데 너무 유연한 사람이 몸까지 쓴다고 했었을 때는 거의 이런 백스윙 탑의 형태가 나오면서 오버스윙이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손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줄이고 몸에 대한 느낌으로 한 백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좀 이 통이 두껍고 유연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에 대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 몸으로만 하려고 했었을 땐 스윙이 짧게 올라가니까 몸이 주가 되되
거기에 손목의 코킹에 대한 느낌을 더해줬었을 때는 백스윙 탑이 완성될 수 있으면서 적절한 스윙의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연성에 빗대서 이 스윙에 대한 손, 몸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비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네. 볼 스피드에 대한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것과 또 네. 볼 스피드를 늘리는 건 또 약간 다른 문제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윙의 100%가 골프의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골프는 라켓 운동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정타에 공을 맞춰야 공이 멀리 나가고 볼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제가 만일 그냥 있는 힘 100%로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했는데 공이 맞지 않으면 저의 볼 스피드는 0이 되겠죠.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스윙에 대한 100%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볼 스피드를 늘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지금 방금 골프라노가 아까 스윙을 했던 것처럼 내가 스윙을 하고 난 뒤에 피니시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스윙의 100%, 피니시를 못 잡는다고 하면 오버페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니시를 잡는다고 하면 이제 내 100%인데 조금 더 과도하게 스피드를 점점 늘리면서 내 피니쉬를 잡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스윙 스피드가 늘고 그랬을 때 정타를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볼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스윙의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골프라노의 100% 볼 스피드를 올리는 스윙의 밸런스를 한번 볼까요? 저 방금 좀 올라가긴 네,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지금은 아무리 아마 손목을 사용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털어치는 그래. 느낌은 나지는 않으니까 더 과도하게 네.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과격하게 쳤지만 53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볼스피드가 근데 지금 같은 건 사실상은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타에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스윙의 밸런스는 제가 봤었을 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사실상은 한 번의 실수로서 이게 잘못된 스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더 몇 개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볼 스피드가 몇 정도 나오세요? 사실 막 많이 나왔을 때는 60 막 그냥 60도 나왔거든요. 항상 58, 57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54로 내려가면서 54, 5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힘껏 휘둘렀는데 왜 볼 스피드는 올라가지 않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또 털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보상 동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굿샷. 자. 이거 지금 밸런스. 공이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한 게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상은 굉장하게 무리하게 스윙을 하려고 해도 손목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윙의 궤도가 벗어나지 않고 공에 대한 출발 자체가 굉장히 똑바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골프라노가 라운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이 오비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리밋을 정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연습장에서 이렇게 공이 좀 터지더라도 이렇게 휘두르는 거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를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터지는 원인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자체는 이제 맞아요. 라운드를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스윙에 대한 느낌 좀 위축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맞아요 한번 오비를 한번 내주세요 네 오비를 한번 내봐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왼쪽으로 내야 됩니다 네 왼쪽으로 그렇죠. 와, 오비를 내려고 하니까 60이 네. 나와버리네요. 네, 이런 이미지로 스윙이 돼야지 나에 대한 어떤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나의 부족한 점을 사실은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 레슨 스튜디오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그럼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잃어버린 비거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